여러분, 만약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중세시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연금술사라고 부르죠. 그러면 연금술사들은 성공했을까요? 그럴 리 없죠. 물질을 이루는 원자는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 거 이제는 중학교 때다 배우잖아요. 연금술사들은 사실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다니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다시 이것들은 쿼크와 렙톤 등의 기본 입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쪼갤 수 있죠. 1980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글렌 시보그는 핵물리학 기술로 납과 비스무트 원자 수천 개를 금으로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연금술사들이 옳았던 거죠. 글렌 시보그는 그럼 엄청난 부자가 되었냐고요? 아니요. 아쉽게도 금을 만드는 비용이 금값보다 수천 배나 비쌌거든요. 손해보는 장사였죠. 우리 세상엔 도저히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상사와의 갈등, 나의 능력 같은 거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도전하고 결국 높다란 벽을 느끼고 포기하죠. 안 돼, 이건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물질의 기본 입자인 쿼크조차 바뀔 수 있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선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것이 어려울수록 더 그렇죠.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